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학부모는 아들을 의대에 보내려고 행정실장에게 시험지 유출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의 시험지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 범행은 손쉬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에 스스로 출석한 행정실장과 학부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의사인 학부모 53살 신모 씨는 아들을 의대에 보내고 싶었지만 수학 성적이 걱정돼 시험지를 빼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행정실장 58살 김모 씨는 행정실 옆 인쇄실에서 수학을 포함해 세네 과목 시험지를 복사해 신 씨에게 넘겼다고 털어놨습니다. 몇 차례 부탁을 거절했지만 결국 학교 운영위원장인 신 씨의 부탁을 받아들였다고 실토했습니다. 행정실 바로 옆에 인쇄소가 있는 건데 거기에서 보고를 했다 해요. 부탁 받아가지고 시험지 원본을 복사해서 복사본을 건네줘서 그 복사를 받았다. 시험지 관리는 부실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시험지를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학교는 인쇄실에 그대로 방치해뒀습니다. 행정실장 김 씨가 인쇄실 열쇠를 관리하고 있어 아무 걸림돌도 없었습니다. 봉인해서 일단 보관하도록 매뉴얼은 돼 있습니다. 보관 장소가 거기 인쇄기와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 다시 캐비닛이 있어야 되겠죠.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의 네 과목 성적을 0점 처리하는 한편 기말고사를 다시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자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금품거래 의혹과 추가 공범 여부, 학교의 시험지 관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C 전현우입니다.